지금 장난하니? 장난하지 마. 우리 쓸데없는 짓 하면 장난친다고 하고 싫어하죠. 물론 짜증을 내는 장난도 있지만요. 웃음을 주는 장난도 있어요. 때로는 엉뚱한 장난을 보면 인간적인 매력도 느끼고 그래요. 장난을 정해보면 이렇대요. 목적이 없는 행동.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노는 거죠. 삶의 쉼표 같은 걸까요? 아니면 여백 같은 걸까요? 어때요? 너무 장난이 끼가 없는 사람도 매력 없잖아요. 적당한 장난은 삶의 여유를 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좀 장난치고 싶지 않으세요? 짜증내는 장난이 아닌 여유로운 장난, 웃음을 주는 장난. 오늘 한번 또는 내일 한번 장난 한번 쳐볼까요?